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5장 이 혈루병을 앓던 이 여자 때문에 누가 지금 안달이 났겠습니까? 네, 회당장의 안달. 지금 딸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 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는 거야. 어. 그 회당장으로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가 믿겠어 안 믿겠어? 아, 이 어떤 게 나타나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빨리 못 가게. 예. 네.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회당장에게 그 회당장이 한 것처럼 팍 와서 빌고 옷이라 그러고 그리고 안수를 해 달라 그러고 그런 여러 복잡한 단계. 하나도 필요 없이 예? 이 여자의 경우처럼 그냥 믿음으로 와서 예? 그런 절차도 필요 없이 그 예수님의 옷에만 옷에 손만 대어도 대도 그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시간을 좀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딸이 죽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경우 죽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네? 나사로. 예. 네. 나사로. 그 나사로 가족. 나사로는 나사로가 오빠지 아마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삼남매는 예수님과 참 가까웠어요. 그 예수님이 자주 들르는 그런 집이기도 하고 참 친하게 지내는 그리고 그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그 조건적으로만 가르치는 그 사회에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많죠. 많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대충 어떤 뜻이에요? 교회 댕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댕기는 교인, 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어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므로 교인들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교회 댕기는 사람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 들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급히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지지 시간을 끌고 안 가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안 가요? 3일 후에 나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제야 뭐예요? 그제 자 나사로한테 가자 이러고 옵니다. 아. 왜 그래요, 예수님? 아니 죽기 전에 와서 병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다시피 우리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조절해줘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은 그걸 우리가 생명력, 생명에너지 라고 부르는데 또는 그냥 생명이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사람 잡아요. 사람 죽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에게 우리 유전자의 생명을 주고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서 질병을 회복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는다. 즉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하고 상 주고 그래서 못되게 살면 지옥 보내고 착하게 살면 너는 착하니까 천당 가고 너는 못됐으니까 지옥 가라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해 버립니다. 11조 내면 복 주고 안 내면 복 안 주고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고 나쁜 거 남놈들은 전부 뭐예요? 지금 이게 다 조건적이야. 뭐뭐 하면 뭐 하고 그래 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켜놓고 알고 보면 무속을 믿는 거지 사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유교다 켜놓고 잘 살펴보면 사실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야.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 유교처럼 그렇게 따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져요. 예. 멋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 진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죽기를, 나사로도 죽기를 기다렸을까요? 죽기 전에 병 가서 고쳐줘야지. 지금 이 회당장의 딸도 곧 죽어요.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그 혈루병 앓던 여자를 병을 낫게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자 말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어버렸어.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뭐 오시라 말라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이게 뭐, 자, 이 사람들이 누구 집에서 왔어요? 회당장 집에서 왔습니다. 회당장 집에서 왔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아니게 잘 믿는 사람들이지. 회당장의 가르침을 항상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플 때는 안 죽었을 때는 가보라 그래놓고 죽으니까 또 와서 뭐예요? 아이고 뭐 선생님 이제 예수 선생님 오실 필요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 뭐를 믿어? 이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생명을 주면 죽어도 네 딸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조건적으로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도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가보자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경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자.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죠.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자, 이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희한한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놓고 그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그렇죠. 네. 아, 자. 자, 그래서 아,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병을 다 고쳐주면 참 좋았는데,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많이 와. 그때 이제 예수님 또 갑니다. 왜 그랬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고쳐버리면 뭐 별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고 소식이 다 전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고 이때가 예수님한테는 더 좋습니다. 왜 좋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 에너지를 줘서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기 뭐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만 고치고 병 고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리네. 이러므로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죽기 어떤 이런 환자들이 죽도록 뭐예요? 기다리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당장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조금 시간을 끌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 자, 그래서 믿기만 해라. 죽어도 나는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위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뭐예요? 온 친척들이 왕창 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적어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이제 지금 절망삼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일찍 죽는다면 대충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회당장님이
회당장인데 뭔가 이게 죄가 많은 회당장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딸을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이 딸을 이렇게 죽이시지. 그리고 회당장 자신도 그런 죄책감에서 그런 생각에서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 예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었더라면 그 회당장 집에 가서 이제 그 딸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놈, 이리 와봐. 거기에 꿇어 앉아. 네가 죄가 많아서 네 딸이 이렇게 죽는 거 알지? 응?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 헌금을 횡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죄를 다 회개를 하면 뭐 낫게 해주겠다. 이런 절차, 이런 조건적 절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없고, 그죠? 어떻게만 하라? 나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믿으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울며 통곡하고 이렇게 곡을 하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잔다. 잔다. 네. 그러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저희가 비웃더라. 아니, 죽은 애를 뭘 또 잔다고 그래. 자, 예수님은 잔다고 그럽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생명 안에서 죽음이니까 그거는 잠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하며? 깨우면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일어나라. 아. 그래서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우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계십니다. 결국 나는 뭐라는 말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내가 생명을 줘서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웠던 그 율법, 모세 율법 613가지를 틀림없이 다 잘 지켜야만 천국에 보내주고 그거 안 지키고 죄가 많고 못되게 산 놈들은 이렇게 다 뭐 죽이고 병들고 문둥병 걸리게 하고 중풍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그 회당장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사전에 어떤 것도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드디어 그 딸이 살아났어요. 그럴 때 이 회당장은 와,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를 절실히 뼛속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매일매일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짜 뻥이 너무 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다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말로 참 하나님이다 이 말이. 정말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은 원수까지도 뭐예요?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해? 그 은혜 사랑이 더하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사랑이야. 그렇죠? 말도 안 돼.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그냥 이용해 먹고 말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뭐 한대 뭐 그리고 뭐 아무 조건 없으니까 뭐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왜? 그런 상태는 감동이 없는 상태예요. 야,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아를 우리가 그 성령으로 감동을 느끼면 내 마음에 변화가 와. 그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오니 결국 유전자가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변화가 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은 더구나 더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해서 그 바로의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런 표현은 이성적으로는 안 맥혀들지만 무슨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세요. 감성적.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감성적이다. 사랑은 감성입니다. 사랑은 그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것은 그 이성적 논리적인 차원을 차원보다 한 차원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 이성적 차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성적이 최고다. 논리적이라야 최고다. 그 논리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학자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뭐가 우상이에요? 논리. 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맨날 쓰는 게 뭐만 써요? 논문만 쓰잖아요. 논문이란 건 뭐예요? 논리, 논리적이어야 돼. 논문 속에 뭐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 논문은 금방 뭐예요? 금방 그러니까 퇴짜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논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성경을 자꾸 논문식으로 풀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감성을 그냥 제거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써요? 논문을 쓰죠. 논문에서는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학자, 신학자보다 목사가 훨씬 낫습니다. 왜? 목사는 무슨 적이라 해야 돼? 감성적이라 해야 돼. 그래서 신학자들은 컴퓨터하고만 살지만은 목사들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논리적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뭐 하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부려먹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보고 무슨 목적으로 명령해요? 부려먹고 그 다음에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다. 않고 뭐 하는 걸 더 좋아하셔?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야. 그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명령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너 나를 섬겨. 내가 이거 시킬 테니까 내일 정오까지 반드시
다 일 처리해. 알겠지? 처리 못하면 뭐요? 혼날 줄 알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명령할 수는 없으신 분입니다. 아, 자, 성경에 있는 명령 중에 제일 강력한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열 가지 명령,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데 웬 열 가지나 되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 못하는 하나님인데?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십계명이야. 열 가지. 그것도 명령치고 제일 무시무시한 명령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 예. 그래서 십계. 계명. 계명이란 말이 맞을까요? 십계명이란 것은 흔하게 이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열 가지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처벌받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다 라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십계명이 명령일까요? 명령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분이니까.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분이 뭐를 명령을 하겠습니까?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궤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요. 그게 돌판이 두 개인데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많은 사람들이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이게 열 가지 법이요. 안 지키면 처벌받을 줄 알아. 그래서 이 사회, 이 조건적 사회에서의 법은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데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보면 그 법궤라는 말 없어요. 법궤가 아니고 무슨 궤게?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열 가지 약속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하나님의 약속의 궤라. 아니, 그게 다 명령인데 읽어보면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전부 명령인데 그게 무슨 약속이냐?
그래서 그거를 명령으로 보고 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법이라고 불러. 그러나 성경은 십계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은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들어가서 십계명 치고 한번 보세요. 안 나옵니다. 놀랍죠? 왜?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라. 자, 그 참 이상한 말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그건 명령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명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아, 이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인데 명령식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들어보면 명령인데 내용은 약속. 자, 아주 사랑이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명령하면 그건 명령일 뿐이요. 그렇죠? 그게 약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정말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명령이 약속이 됩니다. 어떤 경우예요?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 해보셨다고. 우리 남자는 그런 거 못 해봐요.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응? 아기가 이제 3일, 4일,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응? 그러면 엄마가 언제 젖을 먹여야 될지 엄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 아기 젖 먹어. 명령이야, 젖 먹어라. 명령이죠? 그게 명령이요? 명령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젖을 먹여 주겠다 라는 약속이 명령처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모든 명령이 사실은 다 무엇이다? 다 약속인 거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명령은 여러분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서 혹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명령입니까? 명령해봐야 죽은 딸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명령해봐야 이 딸은 죽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것은 내가 너를 살려서 일어나게 하노라 라는 서비스야. 그렇죠? 명령이란 것은 내가 명령했을 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일어나라 해놓고 하나님이 생명을 줘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서비스하는 거요. 명령을 왜? 그러니까 모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다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5천 명이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 들판에. 예. 근데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래요. 뭐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먹이라고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먹이겠다라는 약속이다. 성경에 나타난 명령 제1호는 뭐게? 성경에 하나님이 하는 명령 제1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게? 에? 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명령한 게 있습니다.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명령을 하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명령이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명령은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빛이 있게 하겠노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몽땅 다 뭐게?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명령이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긴장이 어떻게 차 풀리잖아요. 풀리고 그렇구나. 이 박수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는 나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 응? 잘못 지키면 골로 가는 줄 알지. 이래서 인간들을 그렇게 긴장시키는 거예요. 응? 그것에서 쉼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는 명령한다. 나도 너에게 명령한다. 십계명 잘 지키라고. 알겠지?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세상은 십계명을 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모세로 하는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찰턴 헤스턴. 예. 이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십계명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모세 옆에 이런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막 시뻘건 불덩어리가 뭐예요? 쏘요. 그 모세가 그래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이놈의 새끼들 하면 아주 나쁜 영화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시킨 철저히 좋고 그래서 그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다. 너희가 사랑이 없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도적질하고 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면 너희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서로 잘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열 가지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잘 배우시면 모든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이때까지 철저히 조건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었고 이것이 진짜 바로 사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 서 선생 어디 갔어요? 예? 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는 명령이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명령은 약속이야. 참 멋지잖아요. 이렇게 살면 기분 좋까 좋까. 그 하나님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하고는 맨날 맨날 같이 뭐요? 살고 싶다. 내 꺼진 유전자들 자꾸 켜주고 나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또 남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나처럼 병이 낫고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는 이 삶이 참 의미 있게 되고 신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인이지만은 뭐 이거 막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행복한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명령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명령을 명령으로 살고 생각하면, 명령으로 알고 살아가면 그 많은 명령들이 짐일까 아니까? 네, 나를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뭐예요? 짐진 사람이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613가지의 명령을 지키느라 하늘 날아가기 힘드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와봐라. 그렇게 힘들게 그 무거운 짐,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불쌍한 내 자녀들아, 나한테 와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너는 드디어 아, 이 명령이 아니라 이게 다 이 명령이 다 약속이었구나. 그럴 때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와, 이제 쉴 수 있구나. 이게 약속이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나면 힘나까 안 나까요? 야, 이 약속을 더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엔돌핀도 나오기 시작하고, 꺼졌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서 암세포도 죽어 죽어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날라고 애써봐야 소용 없죠. 그렇죠? 뭐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알면, 와,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나에게 하셨구나. 근데 나는 이거를 명령으로 하고 내가 지키려고 폼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한테 막,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못 지킨 거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런 신앙을 이제 율법적, 그렇죠, 행위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분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매 순간 사단이 거짓말로 여러분의 어깨에 자꾸 얹어놓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쉬시고, 그래서 힘내고, 그래서 치유되시고 새로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